어서오세요. 진짜 얄만한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저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부모님 안녕하시고요. 자, 갑자기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수족 냉증인 저로선 아주 고통스러운 템퍼처 기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따뜻한 곳 신어야 돼서 일단 통 넓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양말을 겹겹이 신고 크게 신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통 넓은 바지에 딱 맞는 신발을 신으면은 언밸런스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통 넓은 바지 완전 통나무입니다. 통. 자, 다들 아시는 맥스, 나이키 맥스 90. 통넓은 바지에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르겠지만은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면은 거의 신발이 반은 이 바지통에 다 잠겨요. 자, 주말의 명화 아카데미 트로피 돌아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빠빠빠 빠빠빠빠 빠바바 빠바바바바바바. 자, 보세요. 통은 넓은데 신발은 엄청 작아 보이고 마치 이게 연상이 됩니다. 뭐냐면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SES나 핑클 야야 나의 곁에 있어줘. 뭔 말인지 알죠? 그녀들은 국민 요정 하면서 지금 아이돌의 거의 원조격이지만은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항상 통넓은 바지에 발이 안 보였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핑클이 연상되는 딱 맞는 신발 말고 이 통넓은 바지에는 약간 사이즈가 있는, 자, 요거를 택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50년대 레드 윙 빨간 날개 부츠입니다. 자, 50년대 택이라서 이게 보이시죠? 블랙 레더 글씨 보이시죠? 60년대 초록색 이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양털 라이닝은 레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단 무릎 꿇었어요. 자, 듀플렉스 솔 보시죠. 그리고 화이트 솔에 레더끈입니다. 자, 요거 딱 봐도 사이즈가 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통넓은 바지에다가 양말을 겹겹이 신으려면은 그래야지 제가 발이 안 시렵습니다. 그냥 일반 인동화 저 이런 거 신으면 저 얼어 죽어요. 오늘도 날씨가 꽤 추웠는데 저 벌써부터 발이 막 근질근질 거려요. 벌써부터 막 통상한 기미가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신어줘야 안심이 됩니다. 레드윙 877 빨간 날개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무릎을 꿇을게요. 그리고 가죽끈을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꽉안 입고 그냥 대충 끈을 문을 대충 묶어볼게요. 너무 이렇게 꽉안 묶고. 뭔 말인지 알죠? 가만히 있어보자. 자, 제가 끈을 묶는 동안 이 주옥 같은 명곡 예스터데이 감상하시고요. 예스터데이가 잘안 들리면은 볼륨을 켜주세요. 어저께 자, 끈다 묶었습니다. 자, 아까 딱 맞는 운동화보다는 그 이렇게 통넓은 바지를 입었을 때
뭐랄까 비율이 좀 더 잘 맞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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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그래서 비율이 살아납니다. 밑에서 내려다봐도 신발이 보이고요. 아까는 바지통에 다 가려졌잖아요. 이러면은 발이 안 시렸고 비율도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딱 맞는 신발을 신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통 넓은 바지보다는 약간 좀 몸에 약간 테이퍼드나 이거보다 통 좁은 바지는 그래도 딱 맞는 신발이 나아요. 하지만 이렇게 통 넓은 바지를 입었을 때는 자 이렇게 큰 사이즈를 신습니다. 바지 통에 따라서 뭐 신발 이렇게 조절 맞추는 것도 나름 센스라고 생각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자 오늘 바지 통과 신발과의 비례 관계와 그리고 레드윙 요거 아일랜드산 아이리시 세터 사냥개 털을 본딴 오로러셋 레드 브라운 컬러의 레드윙 모가지 높은 877 한번 포스팅 해봤습니다. 많이 유익하셨나요? 자 그럼 진짜야만 될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